갑니다. 부상. 아, 어! 와! 자, 히스토리 오늘 열렸습니다. 부상. 이제는 진짜 없어. 이강철 말고는 가야 돼. 가야 돼. 이강철 가야 합니다. 뽑아야 돼, 이강철. 자, 이강철 오늘은 진짜 뽑아야 됩니다.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이강철만 빼고 다 나온 것 같죠, 지금? 제일 뽑고 싶은 것만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 이 막상 뽑았는데 9, 3때 또 못했던 거 아니야, 또? 또 그러면 또 완전히 나가린데? 그때 잘했는지 보자. 그렇게 또 잘하진 않았네, 또. 그렇게 또 잘하진 않았네? 아, 이거. 조계현이, 아, 그렇지. 조계현이 짱이군. 조계현이 짱이네. 조계현이 1대장이고, 9, 3 시절 이제는 이강철 2대장이구나. 김정수가 3대장이고, 근데 이 김정수가 지금 우리 팀에서 실직자예요, 지금.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실직자. 손동길 똥망했다고? 뭔 소리야? 손동길이 뭐가 똥망이야? 아, 뭔 소리야? 골든글러브 시즌인데 뭘 똥망이야? 0.78이구만, 아이씨. 이보다 잘할 수가 있나? 아이씨. 손동길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게 느껴지냐면, 투구수 피처인데 0.78이 대단한데 10승 했어, 10승. 와, 10승 했어, 10승. 대단하다, 진짜. 선동열 똥망이었는데요, 그년도 라고 하는데, 똥망, 이게 똥망이면은 말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클로저 피처가 골든글러브를 받았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똥망이면은, 다른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잘한 선수인지 저는 지금 제 판단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생각보다 이강철 선수가 9, 3 때 많이 잘하진 않았어가지고, 오버롤로 따지면은 조계현이 더 높네요, 이강철보다는. 그래도 2장이기 때문에 뽑아놔야 돼, 그것도. 네, 무조건 뽑아놔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한번. 장판이라도 떠줘라, 제발. 가자. 어림도다! 완전히 막힌다. 나 완전히 새됐어. 뭘 뽑아도 의미가 없네요. 정의할 나 있지 않나? 야, 근데 수비가 90일이네. 천개를 쓰고 홍현을 얻는 거는 저한테 낭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엔 그냥 수업하겠습니다. 스톱. 아, 맞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강철이 나오더라도 오늘은 93 코치를 좀 가지기 위해서 93 코치를 좀 적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지 김정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3 코치를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김정수 좋아. 오늘 93 코치를 뽑아서 끝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좋아. 깜짝 놀랐네. 순간 깜짝 놀랐네. 혜태인 줄 알고. 아, 빠세요. 안녕하세요. 하느님 반갑습니다. 확률적으로 나오기는 쉽진 않을 거야.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내야 된다, 진짜. 구성 코치. 구성 또 왔어. 갑니다. 부상. 아. 오! 와! 야! 예스! 됐다! 나이스! 하트가 딱 떠있죠? 이 말은 중복이 아니란 뜻이지, 이 사람들아. 뭘 중복중복이야, 이 사람들아. 바로 중등상 간다. 기분 좋다. 와, 이게 뜨네. 뽀잉? 나이스. 깔끔? 아, 깔끔해. 중복 아니라니까, 뭐 중복 치면 중복 무세 쩌네. 중복 아니야! 됐어! 오케이! 아, 레벨업을 왜 해? 93인데. 이제 나 바로 쓸 수 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김정수를 쓸 수가 있구만. 감사합니다. 득했대요. 득했네요. 김정수, 이제 시그니처 문인수랑 김정수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김정수 스킬만 더 주면 선발이 100선발인데, 진짜. 7명까지구나. 와, 7명. 2명 더 넣을 수 있네, 그 다음을. 와.